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마전사입니다. 오늘은 고추장 멸치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장 멸치볶음에 이어 오늘은 고추장 멸치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잔멸치 200g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매운맛입니다. 자, 고추장 80g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 롯데표 미림 28g을 같이 넣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설표 흰설탕 10g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추장 멸치볶음 제일 중요한 양념 마요네즈 21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5g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이표 백물엿 82g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물엿을 다 넣었으면 이제 양념이 잘 도로 섞이도록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요네즈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수저로 잘 꾹꾹 눌러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이 고루 잘 섞였으면 통깨 10g만 같이 넣어서 잘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를 볶기 전 이제 후라이팬에 이제 들어갈 재료, 자, 잔멸치 200g과 간마늘 20g. 그 다음에 식용유 30g을 넣어서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 업소용 지금 2구짜리 화구고요. 중불에서 약불로 불을 줄여준 다음에 이제 간마늘을 향이 나도록 살짝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용유를 넣어주시고요. 팬에 서서히 이제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간마늘을 넣고 이제 살짝만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향이 솔솔 풍기시죠? 그럴 때 이제 잔멸치를 팬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멸치를 볶으실 때 어느 정도 딱딱하게 이제 어느 정도 볶아주셔야 돼요. 나중에 양념이 같이 볶았을 때는
양념을 먹으면서 약간 눅눅해지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았을 때 만져보셔서 조금 딱딱하게 볶아지셨다 싶을 때 고추장 양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멸치가 어느 정도 잘 벗겼는데요. 이제 양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세면 금방 타버리니까요. 제일 약한 불로 갔다가 예열된 상태로 멸치 양념을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멸치가 조금 양념이 배인다 볶았다 싶으시면 불을 끄고서 후라이팬에 남아있는 열로 갔다가 맞아 멸치를 양념과 같이 버무려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서 멸치와 이제 양념이 잘 버무려졌으면요, 이렇게 팬에다가 이렇게 쫙 잘 펴신 다음에 한김 식히신 다음에 접시에다가 이제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 멸치볶음에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고추장의 이런 강한 맛보다 마요네즈가 들어가 중화가 되면서 약간 부드러운 맛이 나요. 오늘 고추장 멸치볶음에 들어가는 마요네즈비 오늘 신의 한 수였고요. 한번 집에서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고추장 마요네즈 멸치볶음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에다가 멸치 올려서 한 숟가락 해보겠습니다. 맛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추장 멸치볶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맛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 감사하고요. 자, 마전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